요즘 저는 쌀국수에 푹 빠졌는데요. 주말마다 좋아하는 쌀국수 집에서 쌀국수에 짜조를 시켜먹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쌀국수 탄생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느 음식이나 그렇듯 쌀국수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지만 그중 신빙성이 있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베트남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저렴하게 배를 때울 요량으로 고기 국물에 국수를 말아먹던 것에서 오늘날의 쌀국수가 탄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고기가 비싸던 시절 돼지의 부속물을 물에 끓여다 먹던 과정에서 돼지국밥이 탄생하였듯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가설로 보이네요. 그런데 사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쌀국수가 프랑스의 포토페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인데요. 잠깐, 소고기, 부캐 가르니, 각종 채소를 넣고 끓인 포토페에서 핵심은 딱 봐도 소고기인데 당시 베트남에서 소는 훌륭한 농기계였을지언정 고기로 소비되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프랑스의 포토페에서 쌀국수가 유래했다. 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프랑스 식민 시절을 거치며 프랑스인들이 소고기 육수를 우려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본 베트남 사람들이 유레카를 외치며 쌀국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눈물 주룩주룩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네요. 이 정도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요. 포토페, POTAU, FEU의 마지막 글자인 페를 베트남식으로 발음하면 퍼가 된다는 점, 쌀국수 육수의 조리 방식이 포토페 조리 방식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 육수를 우려내는데 소고기를 사용하였다는 점 모두 이 가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 아직 고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쌀국수가 그렇게들 맛있다고 하는데 고수 때문에 먹기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표현입니다. 등 쪼자우텀 이 마법의 주문으로 베트남에서 고수 없는 쌀국수를 드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마법의 주문으로 입문하시더라도 가끔 고수도 넣어 드셔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한번 맛들리면 매주 먹게 되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가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상 알먹보였습니다.